그 세부적인 기록은 머무를 거예요. 우리와 함께 머무를 거예요. 평생 동안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됐죠? 자, 그렇게 해서 가면 돼. 네. 또 분사구문이 또 나옵니다. IBA가 붙었죠? 그치? 그럼 아까 한 거랑 똑같이 뭐예요? AND 주어, 주어라고 쓸게. IS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워지고 지워지고 BEING 생략되면서 ING야. 그럼 주어는 뭐겠어? 또 상세화된 기록이야. 이 세부적인 기록은 뭐 하는 거야? 세부적인 기록은 검색 가능하고 찾을 수 있고 접근 가능한 거예요. 뭐로부터? 어느 곳에서나부터. 어디에서? 세상에. 세상에 어디에서나부터 찾을 수 있고 접근 가능한 것들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할게요. 어려우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어요. 상세화된 세부적인 기록과 함께 살고 있어요. 어린 시절과 함께 시작하면서. 그런데 그 세부적인 기록은 머무를 거예요. 우리와 함께 머무를 거예요. 우리와 함께 일생 동안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러한 상세한 정보는 찾을 수 있고 접근 가능한 거예요. 뭐로부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으로부터. 됐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다음이 이 문제를 조금 다르게 낼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문장 삽입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문장 삽입. 디스가 있죠? 이 디스가 있으면 디스가 받는 건 바로 앞문장을 받는 거야. 앞에 앞문장을 받는 게 절대 아니야. 바로 앞문장을 받는 게 디스야. 그럼 앞에 뭐가 나와야 돼? 데이터가 나와야 돼. 데이터가 뭐야? 앞에서 바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쵸? 뭐야? 디테일, 상세한 기록이 데이터잖아. 됐죠? 그럼 이 문제는 금방 풀 수 있겠네요. 데이터는 기록이니까 앞에 기록이 있는 거 여기 있네요. 그대로 그 다음 문장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알았죠? 자, 이러한 데이터는 종종 비오고. 자, 학자마다 다른데요. 비오구에 대해서 학자마다 해석하는 게 다릅니다. 비오구가 나오고 주어 쓸게요. 주어를 쓰고 비오구가 나오는데 이제 뒤에 추상명사가 나와요. 보통 이제 추상명사가 나옵니다. 그럼 얘를 형용사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형용사로 보는 경우가 있어. 그럼 얘는 이형식 동사가 되겠죠. 형용사가 되니까.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문장으로 할게요. 여기 있는 문장. 주어는 can be of dubious 뺄게요. reliability. 얘는 뭐야? 신뢰성이죠? 그치? 그럼 얘는 뭐와 같냐 그러냐? 뭐와 같냐 그러면 he can be reliable.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형용사형이잖아. 그치? 뭐, 간단해. 하나 더 해볼게. of importance가 나오면 얘는 뭐예요? 그냥 important. 요렇게 배웁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be, of 자체를 삼형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삼형식으로 봐서 가지다 라는 뜻, 태도의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be, of가 나오면 가지다 라고 해석하세요. 알았죠? 지금부터는 가지다 라고. 자, 이러한 데이터는 종종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어. 이러한 데이터는 그 데이터는 옳은 데이터일까 틀린 데이터일까. 지금 내 정보의 파편이 떠돌고 있어. 그치? 막 떠돌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떠돌고 있는 그 데이터는 정확한 데이터, 믿을 만한 데이터예요? 아니면은 가짜 데이터예요? 믿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얘가 여기 100원이 없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가져갈 수도 있고 안 가져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내가 얘를 뭐 하는 거야? 네가 가져갔지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 네가 안 가져갔지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얘를 뭐 하겠어? 의심하겠죠.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신뢰성을 가진다라는 얘기야. 의심스러운 신뢰성, 의심스럽다는 얘기야. 애매하고 모호하다는 얘기야. 난해하고. 의심스럽다라는 얘기는 애매하고 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믿을 만한 신뢰성이야, 의심스러운 신뢰성이 이렇게 단어 선택 문제로도 나올 수 있겠죠. 의심, 다시 말하면 그것은 거짓일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은 진실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신뢰성이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야. 내 정보가 떠돌고 있는 게 의심스러운 신뢰성, 즉 다시 말하면 거짓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나 딥플리, 자 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딥프, 딥프가 있고 딥플리가 있어요. 얘는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입니다. 얘는 부사로 쓰이는 거야. 형용사로 쓰이면은 깊은이란 뜻이겠죠. 부사로 쓰이면 깊이. 얘도 깊이라는 뜻이야. 근데 얘는 보통 유형의 깊이입니다. 유형의 깊이. 형자 이렇게 쓰나? 몰라. 잴 수 있는 깊이야. 잴 수 있는 깊이. 나는 바닷속 깊이 헤엄쳤다. 몇 미터 깊이로 헤엄쳤는지, 바닷속 깊이 다이빙했다. 몇 미터 깊이로 다이빙했는지 잴 수 있어? 없어? 잴 수 있죠. 그때 깊이야. 그럼 얘는 뭐냐? 나는 마음속 깊이 상처받았다. 막 그 깊이를 잴 수 있어요? 잴 수 없죠. 무형의 깊이야. 그럼 보자. 나는 마음속 깊이 상처받은 거는 살짝 상처받은 거야? 굉장히 많이 받은 거야?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깊이는 매우라고 해석하면 돼요. 매우.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매우, 매우 휴밀레이팅하다. 아까 배웠잖아. 감정 분사. 그럼 주어를 찾아야죠. 그러나 내 주어가 어디 있어? 이트잖아. 주어가 어디 있어? 이트잖아. 이이시 가리키는 게 뭐야? 데이터잖아. 데이터. 데이터가 아, 데이터는 단수야 복수야? 복수예요. 됐죠? 근데 뭐 이제 지금은 막 가리지 않고 막상 하도 많이 쓰니까. 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러한 데이터가, 자, 디스라고 썼으니까 데이터가 한번 인쇄 쓸게요. 알았죠? 디스 썼으니까. 이러한 데이터가 휴밀리 에이팅일까요? 휴밀리에이티드일까요? 휴밀레이트가 뭐예요? 굴욕감을 주다입니다. 감정하고 관계된 동사잖아. 그치? 그거를 이제 분사로 만들었어. 현재 분사로 쓸 거냐, 과거 분사로 쓸 거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유발시키는 거면 ing, 느끼는 거면 pp. 그러면 데이터가 느껴요? PP는 절대 될 수 없는 거야, 과거 분사는. 그러니까 무조건 ing 써야죠. 그지? 근데 앞에 이제 주어, 여기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이 돼 있는데, 이 주어, 왜? 등인접 속사로 연결이 됐으니까, 주어, 비동사는 생략 가능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주어가 뭔지를 찾아내야 되죠. 그 주어가 디스데이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사물이니까, 감정보다는 항상 ing 써야죠. 감정사는 사람, 사물이 주어면 항상 ing야. 왜? 느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 보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 문장 삽입 꼭 중요해. 자, 그것은, 이때 그것은 뭐예요? 가주어죠? 가주어. 이때 투이아가 진주어죠? 그럼 아마도, 인크리싱글리는 그냥 모의 모의 뜻입니다. 점점 더, 이렇게 하면 돼요. 점점 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이때 이제 시험 문제 easy를 쓸까요? difficult를 쓸까요? 단어 선택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투 이해하는 건 과연 어렵냐 쉽냐야. 이건 완전히 사고력을 물어보는 거란 얘기야. 그래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어렵냐 쉽냐. 투 이해하는 건 그럼 쉬운 일이냐 어려운 일이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또는 두 번째 기회를 가지는 것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내 흑역사가 쫙 남아있는데 내가 입사시험 지원서를 썼어.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학원 강사하다가 망해먹고 이제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회사 일을 하지. 그동안 놀고 먹고 그랬으니까 회사 딱 갔어. 그랬더니 사장님 하지서 딱 쳤어. 이거 뭐야 완전 쓰레기로 나오겠죠. 그치? 그럼 난 고용해 안 고용해? 그럼 난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없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어렵겠죠. 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difficult를 써야 된다는 얘기야. 자, 우리는 아마도 자 다음에 이제 또 it이 나오네. 이때 it하고 이때 it은 뭐예요? this data야. 이때 it은 가주어야. 투이야가 진주어고. 그럼 이때 it은 뭐냐? 별명. 별명. 먼저 파인드부터 할게요. 파인드는 찾다죠. 그런데 파인드가 대절을 취하거나 3형식으로 아니면 파인드가 5형식으로 쓰이면 목적은 목적격 보호죠. 그치? 이렇게 쓰이면 얘는 찾다가 아니라 인식동사입니다. 인식동사. 인식하다, 생각하다. 알다, 깨닫다, 인식하다, 생각하다 라는 뜻이야. 특히 이제 주어의 주관적인 생각을 나타낼 때 많이 씁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래서 인식하다 라는 동사는 인식동사라는 걸 먼저 알아둬야 돼. 찾다가 아닙니다. 자, 보자. 자,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 나왔는데 고1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문법만 가르쳐 줄게요. 더 하면은 여러분들 쓰러져. 문법 시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문법만 설명하겠습니다. make나 find. 모두 이 두 단어만 알면 돼요. 뭐 think, believe 이런 단어도 있는데 알 필요 없어. 두 단어만 일단 아세요.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호가 나옵니다. 목적격 보호는 뭐예요? 형용사나 명사죠? 그쵸? 얘가 나오겠죠. 얘가 5형식으로 쓰였을 때야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 대개하다 라는 뜻이겠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 대개 만들다 라는 뜻이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 된다는 건 아는 거야. 인식한 거야. 깨달은 거고. 됐죠? 자 그러면 목적어는 명사죠. 명사 자리에 투부정사 갈 수 있잖아. 물론 대절도 갈 수 있는데 이거 여기 나온 것만 할게요. 투부정사 갈 수 있잖아. 근데 이때 투부정사를 여기에 안 쓰고 뒤로 보냅니다. 왜? 길어지니까. 뒤로 보내요. 투부정사를 이걸 뒤로 보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it으로 바뀌어. 여기가 it으로 바뀌어. 그럼 목적어 자리가 it으로 바뀌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가짜 목적어라 그러고 이때 투부정사를 진짜 목적어라 그래.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두 가지 형태로 낼 수 있어. 두 가지 형태. 가자! 빡빡! 자 파인드 다음에 it이 나왔죠. 메이크나 파인드 다음에 it이 나왔다면 반드시 뒤에는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뒤에는 이거 있어야죠. 시험 문제 유형이 첫 번째야.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유형 선생 마음이겠죠. 파인드나 메이크 다음에 it이 있다면 뒤에 반드시 뭐 나와야 된다고? 투부정사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to engage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안 된다. 됐죠? 두 번째
파인드 다음에 파인드 다음에 뭐 메이크도 마찬가지야. 이번에는 잇을 쓸 거냐 댐을 쓸 거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뭐 하더 투 인게이징 인게이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파인드나 메이크가 나왔는데 뒤에 투부정사 있으면 잇이야 댐이야? 얘가 진목이니까 가짜 목적어를 댐을 씁니까? 아니죠. 무조건 있어야죠.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단 말이야. 이 두 가지 유형. 그래서 여기서는 잇쓸 거냐 댐 쓸 거냐 나올 수 있고 투 부정사 쓸 거냐 투 동명사 쓸 거냐 이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선생님 마음이겠지만. 자, 됐어요? 자, 그럼 해석합니다. 우리는 아마도 알 거예요. 그것이 더 힘들다라는 거, 가짜 목적. 그게 뭔데? 그게 더 힘들어요. 그럼 여기서 힘들까? 아니면 잊었을까? 잊어 안 되겠죠? 그치? 다음 선택 문제도 낼 수 있잖아. 나올 수 있는 건 다 해야 돼. 그쵸?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되니까. 인게이지 인은 참여하다, 종사하다 라는 뜻이야. 참여하다, 종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탐색, 자아 탐험이라고 할게요. exploration이 탐험이니까 자아 탐험에 종사하는 것은 더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 더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잖아. 그럼 자아 탐험에 종사하고 참여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아를 탐험하는 것이 더, 자아를 탐험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걸 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부드럽겠죠? 약간 변형을 시켜서. 그러면 자아를 탐험하는 것이, 여기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아를 탐험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걸 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 긴 문장을 단 문장을 물어야 되니까 새로운 시작, 두 번째 기회를 가지는 게 어렵다라는 얘기야. 똑같은 말 똑같이 있는 거야. 만약 조건을 달죠. 이렇다면 모든 이것과 이것이 is 별표요. is every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무슨 명사 써야 돼? 무조건 단수 명사 써야 돼. 그리고 동사는 무조건 단수 취급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야. every 다음에 단수 명사가 나와. and로 연결되고 또 단수 명사가 나와. 그럼 and로 연결됐으니까 두 개니까 복수 취급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단수 취급합니다. 마찬가지로 단수 취급해야 돼. 그래서 여기 아 쓰면 절대 안 돼요. 잘못된 단계니까 실수겠죠. 모든 실수나 어리석은 행동이 만약에 보존된다면 영원히 어디 안에서 영구적인 영원히 지속되는 기록 안에서 이게 문제점이라는 얘기죠. 자, 다시 갑니다. 만약에 나의